올여름 극심한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나무가 불타고 물이 증발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급 더위는 사람도 녹여버릴 정도입니다. 에? 뭐야? 녹았잖아! 주민이 녹았어! 애들아, 주민이 녹았다고! 안돼! 저기 진짜였어? 확실히 이번 여름이 덥긴 더웠나 보다. 주민도 녹아버리고. 그러게 말이야. 야, 근데 말이야,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아까 TV 정보에 따르면은 나무가 불타고 물이 증발하고 있었다고. 심지어 눈도 녹았어. 어떡하지? 야, 근데 애들아, 어? 응? 뭔가 이상하지 않아? 어디서 타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 저기 문 쪽에 타고 있어. 뭐야, 설마. 뭐야? 야, 애들아 나와봐, 우리 집에 불 붙었어. 안돼, 우리 집. 안돼, 이게 뭔 일이야. 어떡해. 야, 일단 불 꺼봐. 일단 살려기라면 불 씻을 줄도 몰라. 안되겠다, 우리 집을 버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집은 희망이 없어. 아니 잠깐만, 근데 우리 뭐 이상한 이펙트에 걸렸는데? 뭐야? 뭐지 이거? 탈수에 탈수? 걸렸어! 이 탈수는 뭐야? 살다가 경험해본 적도 없는 이펙트인데. 그렇지? 아, 알겠다. 외부에 근데? 노출되면은 뭐야? 탈수에 걸리네. 아, 그럼 안으로 들어가야 돼? 어, 햇빛을 받으면은 탈수 걸려. 와, 뭐야 이게? 근데 잠깐만, 이 안에 있다가는 우리 꼼짝없이 불에 타 죽을 그런 거 아니야? 그렇지? 어떡하지 그럼? 일단 밖으로 나가야 돼! 일단 나가야 돼, 일단 나가야 돼 다시. 지금 보니까 햇빛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주변에 있는 잔디들도 다 죽어가고 있어. 메말라가고 있어. 아, 멀미 걸린다! 잠깐만, 집이 다 들어가기 전에 집에서 쓸만한 아이템을 갖고 나오는 거야. 들어가도 될까? 불에 다 타기 전에 갖고 나와야지. 어디 보자. 아, 들어있다 들어있다, 찾았어. 어, 큰일 났어. 문이 막혔어. 얼른 나가, 얼른 나가. 아, 멀미 걸리고 목이 말라. 애들아, 이대로는 안 돼. 벙커를 만들자. 가보자. 땅 파지 말고 문 설치해봐. 문 갖고 왔지? 문 설치해볼까? 줘봐 줘봐. 해봐 해봐. 여기 해봐. 됐다. 어, 됐다. 이제 여기를 다시 메꿔고. 메꿔. 이쪽으로. 됐어. 가자. 하. 휴. 근데 내 생각에는 지금 보니까 잔디랑 다 죽어가잖아. 그렇지. 언젠가는 이 흙들도 다 모래가 돼버리지 않을까? 그러면 돌로 바꿔야 하나? 아니지, 그럴수록 지하로 내려가는 거야. 맞지. 아! 더 깊이 내려가야지. 야, 잠깐만, 드릴 챙겨온 애 없냐? 드릴? 나 있긴 한데 나만 쓰려고 챙겨온 건데. 갖고 와, 내놔. 왜? 니꺼 내꺼가 어딨어? 그래, 바꿔줄래 그냥 줄래? 그냥 파는 거. 와! 좋다. 오! 내가 볼 땐 딥슬레이트까지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내려가자 그러면. 일단 내려가! 어, 나왔다! 어, 나왔다. 아싸병! 나이스! 여기서 살짝만 더 내려갈까? 그래. 좀만 더. 좋았어! 여기까지? 이 정도면 딱이구만! 야, 엄청 깊게 내려왔는데? 그니까 이 정도면 안전하겠는데? 목소리도 울리겠다!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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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내려왔잖아! 응! 이제 공간 확보다! 얼마나 파야 돼? 야, 그래도 우리 날씨가 뜨거워지면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될 벙커인데 제대로 지어야지. 그건 또 그래. 넓게 짓자 그러면. 됐어. 와, 엄청 깊네. 나이스. 어, 뭐야. 주의, 지상의 모든 것들이 불타기까지 1분. 야, 얘들아, 큰일 났다. 일단 올라가면서 설명할게. 오케이. 지상의 모든 것들이 불타면은 더 이상 지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어. 그럼 먹을 것도 구해와야 되고 것도. 지상에서 구할 수 있는 거는 이 최후의 벙커에 모두 들고 와야 돼. 그것도 1분 안에. 시간이 너무 짧은데? 준비됐지? 준비됐다! 오케이. 나가자! 야! 눈에 보이는 거 다 들고 와! 난 나무를 캘게. 그래, 나뭇잎이랑 묘목 챙겨야 돼! 야, 잠깐만, 현재야! 어? 나뭇잎이 다 말라가지고 죽어가고 있어. 뭐야? 왜 시들어가고 있어 여기? 그니까 빨리 나뭇잎도 시간 지나면 못 구한다. 야, 뭐 동물 같은 거 없냐? 안 보여. 동물 어디 갔니 얘들아? 동물 벌써 불탄 거 아니야? 설마. 어? 소소리 나는데? 어디냐? 소다, 얘들아. 찾았어? 소 여기 두 마리인데 한 마리는 누가 데리고 가줘야 돼. 우리 집 쪽이야. 아, 너무 더워. 일단 소 한 마리. 아, 떨어지면 안 되는데. 어, 일단 소 한 마리 데리고 왔고. 야, 얘들아, 물이 증발한다! 아, 저렇게 빨리 없어진다고?
물이 다 증발하고 흙도 거의 다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잠깐, 그럼 여기 테두리도 좀 위험한 거 아니야? 막 우리 밑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야? 밖에 나가면 불타! 너무 뜨거운데 문 닫아! 내려가자! 문 닫아! 밑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아. 자! 야 여기 너무 덥다! 거대한 찜통 같아! 어, 그러면 시원하게 만들면 되지! 내가 냉장고를 챙겨왔어. 오, 아주 좋아. 여기다가 물을 넣으면은 얼음이 얼거든? 오, 그러네. 다행인 건 우리가 물을 챙겨왔다는 거지. 진짜. 우리한테 무한물이 있지. 지금 너무 덥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동굴을 얼음 동굴로 바꿀 거야. 아, 좋다. 이거 역할 분담. 얼음 담당은 아이님하고 물 담당 현재님. 오케이. 드디어 다 뽑았다. 얼음 동굴. 아, 시원하다. 이제 집 지을 차례야. 각자 힘 써서 집 짓지요? 그렇지. 이 안에서도 우리 각자 집 짓고 바깥에 사는 것처럼 살아야지. 그럼 나는 물로 집 지어야겠다. 오 물로? 시원한 얼음물 하우스에서 꿀잠을 잘 수 있다는 사실 완성! 마이 워터 하우스. 야 근데 집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집을 꾸며야 되는데 꾸밀 게 없네. 나는 나무가 많아서 인테리어 할 수 있지롱. 아 좋겠다. 나는 사자도 설치하고 해야지. 오호 상자. 자 야 이거 너무 프라이버시가 없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다 보여 현재야. 뭐 하고 있는지. 아 그래도 서로 다른 방인데 노크는 하고 와주셔야죠. 알았어. 첨벙첨벙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넣을 거예요? 뭐 원해요? 저 나무요. 아 저희 여기 나무 판 사람 여기 원목 좀 챙겨 드릴게요. 원목 감사합니다. 예. 나무를 넣고 철광석도 넣고. 아 맛있다. 뭐야 너 뭐 먹어? 뭐야? 이게 바로 천국의 맛. 아이스크림 아니야 이거? 맛? 바닐라 맛? 맛있다. 나도 아 싫어. 아 그냥 줘. 이거. 와. 아 나도. 주까 아 빨리 줘. 와. 오케이. 야 근데 딸기 맛이랑 바닐라 맛도 있다. 대나. 이미 침 다 발랐는데? 아이 더러워. 맛있다. 내가 더 재밌는 걸 갖고 있어. 뭔데? 자 이거를 아이님한테 뿌려보는 거야. 오. 이건 물풍선 아니야 이거? 아! 물풍선. 야 물풍선이 왜 불타냐 이거? 그러게. 불풍선인데 그냥. 불풍선다 이거. 야 불풍선이었어. 물풍선이 아니라. 아 뜨거워. 아 이거 더운 곳에 놔둬서 상했나봐 얘. 그러니까. 상태 이상해졌나봐. 야 근데 이 뜨거운 날씨 속에서 우리끼리 또 이렇게 냉동고 만들어가지고 노니까 좀 색다르긴 하네.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그나저나 언제까지 이 생활을 해야 되지? 바깥 상황이 조금 궁금하긴 해. 가볼 사람? 올라가면 죽을 것 같은데. 에 그래도 한 명 정도 순찰해봐야지. 그럴 줄 알고 내가 또 챙겨왔지. 뭘 챙겨왔어? 집에 있던 소방 세트를 내가 또 가져왔지. 우와 좋아. 오! 이거라면은 불에 괜찮지 않을까? 그치 소방 세트는 불에 괜찮지. 일단 그치? 너부터 가자. 오예 소방관 루빈 등장이요. 이거면 뭐 열에 괜찮지 않을까? 올라가보자. 가보자. 밖에 어떻게 됐을까? 야 근데 이거 너무 높다. 한참 가야 됐네. 누가 이리 깊이 팠냐? 깊이 판 걸 감사하게 여길 거다. 뭐야? 야 밖에 나오니까 와 몸에 불 붙어! 우리 집 뚜껑 어디 갔어 우리 집? 뭐야 우리 집 문 어디 갔냐? 문도 녹아? 문도 녹았는데? 그런가 봐. 오오 야야야야 하트고! 바깥에 흙 봐봐! 흙이 녹는다! 와 뭐야 저거? 잠깐만 얘들아. 어? 어? 나 지금 봤는데 해가 뭐 저렇게 커? 이거 거의 집어삼켜진 거 아니야? 와 곧 해랑 충돌하겠다. 여러분 해가 왔다 시만하게 커졌어요. 근데 야 이거 밖에 있어도 멀미는 걸린다. 멀미랑 탈수는 어쩔 수 없나 봐. 다시 돌아가야지. 아우 그나저나 우리 집이 어디였지? 요 근처인데? 집을 잃었다. 어디지? 우리 집 아는 사람. 어 찾았다. 어디야? 여기. 아 거기야?
여기 저까지 가야 돼? 거기가 물이 있던 곳이었나봐. 와, 물이 다 증발해 버려가지고 길 찾기가 엄청 힘들구나. 오픈하우스 어, 야 얘들아. 어? 어 잠만. 물이. 야 누가 사라졌어 로빈님. 물이 사라졌는데? 햇빛에 노출되면은 증발하나 보다. 잠깐만. 우리 이러면은 마시는 물은 있냐? 물이 다 사라졌네. 집에다가 이 뻑긋뻑긋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와 이제 남은 물이 우리 집에 있는 물밖에 없다니. 와 근데 아직 탈수가 걸려 있어. 물에 들어가 있자. 야 그래도 여기는 시원하다. 잠깐만 햇님이 있으니까 얼음이라도 녹여 먹어야 띵. 어? 응? 왜? 응? 얼음이 증발해! 아니 얼음이 녹으면은 바로 증발하잖아. 아니 이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아니 그 정도로 뜨겁단 말이야 밖에? 얘들아. 어. 갑자기 저 위에 빨간색 뭐가 내려오는데? 빨간색? 저게 뭐지? 용암. 용암이다! 어떻게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나가야 돼! 아 이거 또 뭐야? 아 이거 뭐야 이거? 헐. 사다리가 돌로 바뀌었어! 사다리도 녹은 거야? 오. 누가 돌 좀 가. 오 잠깐만. 내가 올라온 사다리도 돌로 바뀌었는데? 이제 우리 못 올라가. 우리는 올라가야 돼 어떻게든. 안 그럼 우리가 죽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있잖아. 응? 원래라면 그냥 돌이 나와야 되는데 왜 자갈이 전부 다 조약돌이지? 어? 뭐야 그러게? 잠깐만. 어, 죽을 뻔했다. 오오오. 위에서 자갈이 떨어졌어. 용암. 오 뭐야 왜. 용암 조심. 일단 나 놓게. 이쪽이면 괜찮을 것 같고. 용암 막았어. 어 밖으로 나왔다. 나왔다. 야 이게 뭐야? 내가 알던 마인크래프트가 아닌데? 왜 이렇게 황폐화가 됐지? 잠깐 나갔다 들어왔는데 와. 야 세상이 망했다. 뭐야? 물은 없고 용암만 있는데? 어쩌면 죽는 게 편안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니까! 조만간 우리도 녹아 없어지는 거 아니야? 어 저쪽은 그나마 좀 덜 탄 것 같으니까 저쪽으로 가보자. 오케이. 사실 여기 지옥이랑 다를 게 없어. 오히려 지옥보다 더 빡세. 어 으이씨. 거의 길을 계속해야 되는구만. 우와 탈출했다. 애들 괜찮니? 아 뜨거 뭐야. 우와 해 크기 좀 봐봐. 뭐야 거. 아까보다 더 커진 것 같은데 뭔가? 내 말이. 와, 와, 거의 우리를 집어 삼키려고 그러는데. 심지어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알아? 뭔데? 저기 설산이 다 녹아내리고 있다는 거야. 이야. 아 죽어! 아이님 죽었다! 안돼! 야 멀미 때문에 뭘 못하겠다. 잠깐만 타임! 기둥 만들어. 일단 임시 벙커. 이렇게만 해도 멀미는 안 걸리다니. 내가 볼 때는 이 사태를 만든 범인이 있어. 어디지? 그건 모르니까 일단 되는 대로 돌아다녀보자. 가자. 도대체 뭐 때문에 이 더움이 만들어진 건지. 범인이 누구야? 내가 꼭 죽여버려야겠어. 오 잠깐만 얘들아. 어? 저 네모난 컨테이너는 뭐지? 뭐야 저거 뭐야? 어떻게 대박. 나무로 된 집이 안 타고 있지? 이럴 수 있는 건가? 뭐야? 어? 여긴 안 녹았다. 뭐? 여기 되게 시원한데? 에어컨이 저렇게 큰 게 달려 있네. 여기다 완전 풀가동이잖아. 그러니까. 저건 또 뭐야? 여기 집주인 아니야? 몬스터 같은데? 온부티 더 썬벌드. 태양새? 태양이 점점 커지는 이유가 저 태양새에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어? 태양을 키우는 의식인가봐 저게. 그만 키워 이 녀석아. 아무래도 이 사태의 원인이 쟤인 것 같아. 저 괴물 없애면은 태양이 다시 돌아와서 뜨거운 세상이 끝날 거야. 잡자. 가자. 어 뭐야? 뭐 던지는 거야? 몬스터를 소환하잖아. 잡아. 야. 공격. 녀석들. 아우 자꾸 얘네들을 소환하는데? 내가 지금 열심히 때리고 있긴 해. 잠복 잡아야 돼. 어 뭐야? 역시 잠복했지. 야. 얘들아! 잠몸을 막 흡수하는데? 잠몸을 흡수해서 체력을 채워! 잠몸을 죽여야 돼! 이 녀석들이 감히 깎아놓은 길을! 잠몸 죽여! 잠몸 죽여! 안 된다 이 녀석들! 됐어! 으아! 또 못 쓴다! 으아! 공격 미쳤어! 피가 얼마 안 남았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잡무브 우리 잡힌게 잡아봐. 잡을 것 같은데. 도망쳐. 한 번 더. 그렇지. 나이스.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아이템도 떨어뜨렸네. 어, 잠깐만 얘들아. 어? 에어컨도 꺼졌어. 우와, 드디어 불가능한 건 꺼졌다. 가보자, 가보자. 제발 원래 세상으로 돌아와 있기를. 오, 원래 세상으로 돌아왔다. 어, 나이스. 잠깐만. 근데 말이야? 어? 해가 사라졌는데? 뭐야? 잠깐만. 해 자체가 사라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 이제 해가 영영 없는 건가? 아무렴 뭐 어때? 이제 뜨거운 건 다 끝났다고. 그래, 우리 재앙을 막아냈어. 우리는 맞아, 우린 재앙을 막아낸 거라고. 거의 뭐 지구 구한급이지 뭐. 그렇지, 그렇지.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해서 무시무시한 태양세에게서 저희 지구를 지켰습니다. 더 이상 뜨거워지는 걸 막았어요. 이제 좀 선선해질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에어컨 조금만 틀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 재밌게 보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고요, 인기가 많으면 또 다음 시리즈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왜냐면 해가 사라졌거든요. 이런, 이것도 보실래요?